이제 표본 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표본 조사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이게 안 중요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한번 볼까요? 표본 조사에 한번 읽어는 봅시다. 일단 표본 조사의 절차는 조사 목적을 설정을 하고 뭐 그래야 되겠죠. 모집단을 모집단도 설정을 하는군요.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학생들이 항상 헷갈리는 포인트는 모집단은 신이 주어지는 것처럼 딱 원래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모집단을 우리가 정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사표를 설계하고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무슨 말인지 좀 그렇죠. 표집 설계를 하고 관찰 방법을 결정을 하고 표집틀을 확보하고 예비 조사하고 실사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표집틀 뭐 조사표 설계, 표집 설계 이게 좀 말이 힘드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이 예도 이 설명에 이그잭트 부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예를 들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냐면 사실은 표본 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면은 쉬운데 해보지 않고 그냥 글로만 배우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조선시대의 왕족의 평균 수명이 궁금해요. 이것이 궁금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조사 목적은 명확하잖아요. 조선시대의 왕족의 평균 수명이 궁금한 거죠. 그러면 모집단은 뭐예요? 모집단은 조선시대 왕족이지. 즉,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모집단은 뭐냐면 목표 모집단이라고 부르는데 그 목표 모집단은 조선시대 왕족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 왕족이라도 도대체 어디까지가 왕족인지 그것이 좀 의문, 약간 왕의 20촌도 왕족인지 그것이 약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낳자마자 금방 죽은 왕족도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지? 그다음에 태어난 연도는 모르고 죽은 연도만 안다던가, 혹은 죽은 연도는 아는데 태어난 연도를 모른다던가 이런 왕족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목표로 삼는 아이디어란 것과 우리가 실제로 할수 있는 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표집 모집단이라는 것은 목표 모집단은 그냥 목표지, 그냥 우리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실제로 가능한 모집단을 우리가 표집 모집단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조선시대 왕족의 평균 수명을 조사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선왕조 실록을 보겠죠. 자, 그래서 우리 표집 모집단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선왕족 실록에 나와 있는 생물 연대가 나와 있는 왕족들이 우리의 표집 모집단이 되는 거겠죠.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사표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금 뭐 설문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조선왕조 실록을 보는 거긴 하지만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이름. 그지? 그다음에 왕이랑 몇 촌인지가 그런 친척이 왕족이라는 게 도대체 몇 촌까지인가? 그래서 왕과의 촌수. 그다음에 보통 뭐 64세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진 않을 테니까 태어난 연도, 그다음에 돌아가신 연도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조사표예요. 자, 그래서 표집 설계는 이제 여기가 조금 우리랑 안 맞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그 조선왕조실록을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선왕조실록 자체를 다 조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우리 얘랑 좀안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 집단이 있었을 때그 전체 집단을 이렇게 바깥에서 소리가 심하게 들리네요. 어쨌든 전체 집단이 있었을 때 전체 집단에서 목표 모집단에서 우리가 다시 샘플링을 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표집 설계에 내용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목표 정밀도를 결정을 하고요. 뭐95% 신뢰 수준에 뭐 혹은
표준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렇게 정하고요. 거기에 따른 표본 크기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표본 크기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목표 모집단의 정밀도에 따라서 목표 정밀도에 따라서 표본 크기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주로 가르치는 내용이고요. 임상통계 가르칠 때 주로 가르치는 내용이고 우리 과목에서는 표본 크기를 결정을 하는 표본 크기를 결정을 하는 것이 크게 한 3단계 정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초보적인 단계의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추정하고 검정 중에서 추정을 배울 때 우리가 표본 크기를 결정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어쨌든 이렇게 표집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찰 방법을 결정을 하죠. 예를 들어 뭐 여론조사다 이러면 우편조사를 할지 전화조사를 할지 뭐 그런 거지만 우리의 지금 예로서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꼼꼼하게 살펴본다. 이게 우리 관찰 방법이겠죠. 자 이제 표집 틀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 모집단을 추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 내리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왕족이라는 것은 뭐 왕의 12촌 내에 친척을 말한다. 아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표집 틀은 표집 단위의 목록이거든요. 왕족이라는 것은 왕의 12촌 이내의 친척으로서 조선왕조실록에 태어난 연도와 돌아가신 연도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표집 단위로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전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자체를 전부 다 보기 때문에 오차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본다면. 근데 만약에 표본을 이렇게 뽑는다고 한다면은 발생하는 오차가 생길 텐데 그 오차를 우리가 포함 오차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전수조사를 하는 그 조선왕조실록 자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예비조사는 없지만 예를 들어 임상시험을 해요. 임상시험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임상시험을 할 때 모집단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 표본 크기를 결정을 했는데 이 표본 크기가 너무 커서 이 임상시험이 진행을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을 때 예비조사, 파일럿 시험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실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뭐냐면은 표본 조사의 절차예요. 이제 조금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는 연세제약사예요. 연세제약사여서 어떤 거를 했냐면은 당뇨약을 엄청 좋은 당뇨약을 우리가 찾아 만들어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당뇨약을 신약을 개발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그 표본한테 먹여봐서 이 표본에게 이 약이 잘 듣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식약처로부터 이제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서 신약 승인을 받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조사 목적은 어떠냐면은 우리 신약 우리 새로운 당뇨약이 잘 듣는다는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고 싶은 것이 명확한 조사 목적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모집단은 사실 이 약이 시판 허가를 받으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당뇨 환자들한테 다 먹여보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표 모집단은 당뇨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당뇨 환자들에게 다 먹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샘플을 뽑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샘플을 뽑아서 일을 어디서 하냐면 병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환자한테 약을 먹여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환자한테 약을 먹이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을 먹여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선정 제외 기준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안 되겠으니까 18세 미만의 어린이는 제외한다. 그러면 우리는 전 세계의 당뇨 환자를 목표 모집단으로 했었지만 사실은 이제 18세 미만 환자들은 제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뇨인데 뭐 여러 가지 다른 합병증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약이 나오고 나서는 여러 가지 다른 병이 있지만 또 당뇨도 있는 사람한테도 이 약을 먹여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은 여러 가지 다른 병이 있는 사람은 이 약을 먹이는 거에 제외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약이 당뇨한테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봐야 되니까 따라서 다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제외를 해요. 이렇게 되면은 표집 모집단은 여기서 쭉 나열한 18세 미만도 제외하고 다른 병도 있는 사람도 제외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표집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사표를 설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약을 얼마나 먹었습니까? 이 약을 먹기 전에 당화혈색소는 어땠습니까? 이 약을 먹은 지 3개월 있다가 당화혈색소는 얼마나 떨어졌나요? 6개월 있다가는 어떻게 됐나요? 12개월 있다가는 어떻게 됐나요? 이런 것이 이제 조사표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모집단은 18세 미만 는 제외하고 다른 병이 있는 사람도 제외하고 퓨어한 그 당뇨 환자가 우리의 표준 모집단인데 이 중에서 이제 표본을 뽑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표본을 뽑는데 요 대목이 지금 우리는 잘 모르는 대목인데 어쨌든 95%의 신뢰 수준을 가지고 즉 5%의 유의 수준을 가지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목표 정밀도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수준 아래에서 1-베타라고 불리는 검정력은 80%로 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표본의 크기를 계산을 해보면은 뭐 표본 크기는 뭐 240명이었다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이것이 목표 정밀도를 결정하는 것이고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잘 모르고 이 중에서 목표 정밀도는 이번 학기에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표본 크기를 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것만큼 간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주 기초적인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병원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표본을 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표집틀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 모집단을 추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이제 18세 미만에 뭐 당화혈색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 심장질환도 없고 암도 없고 최근 3개월 동안 수술도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집 단위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표집 단위를 결정하면 쭈루룩 그 표집 단위를 18세 미만은 안 되고 뭐 저기 최근 3개월 이내에 수술받은 사람도 안 되고 이런 걸 쭉 다 늘어놓으면 표집틀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표본 추출틀이 모집단하고 일치하지 않으니까 발생하는 오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함 오차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표본 조사의 절차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예비 조사하고 실제 조사를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